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주무시고. 아유, 자루 형들, 죄송합니다. 사람 많이 먹었어요, 지금. 예. 아유. 130명 먹었어요. 아, 지금 130조 보고 있는데. 예, 죄송합니다, 형님들. 아, 이제. 자, 이제 움직이겠습니다, 지금. 몇 시입니까? 10분이네요. 예, 60분. 자, 내려가고, 자, 끝하고, 끝자. 네. 이거 현장하고 가깝습니까? 그게, 농사가 벌써 끝나가지고, 양파도 끝나버리고, 마늘도 끝나버리고, 그래가지고, 다른 거를 준비했거든요. 예, 예. 어저께 내가 뭐 물어봤잖아요. 팀은 예초기 돌지 않냐고. 예. 예초기는 못 돌린다 해가지고 예. 낙 준비해가지고 예. 벌초 하는 거죠. 아, 벌초. 그리고 오늘 해가 뜨기 때문에 예. 안 돌 것 같아요. 누구 뭐 해가 뜨기 때문에 묘를 벌초 하나요? 예. 아, 누구 묘입니까? 우리 할머니. 아, 할머니. 그래도 안 크니까. 예예. 자, 갑시다. 잠시만. 자, 우리 형님들. 자, 편히 쉬셨습니까? 자, 오늘 형님들, 저, 참외밭하고, 양파밭하고, 다 끝났답니다. 예. 다 끝나고, 오늘 우리 시청자 형님, 예, 할머니, 예, 할머니, 묘 벌초를 하라고 하십니다. 예? 아유, 듣던 좀 기쁜 소식입니다. 마늘밭하고 참외밭이, 뭐, 아니, 마늘밭, 양파밭이 엄청 빡시다.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데, 예. 어, 뭐, 상하차 탑재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는데, 어? 그래서 형님이 어제 그 재초기 돌릴 줄 아냐 물어보셨구나. 예, 예초기. 어? 예. 아, 예초기인가? 예초기. 지금 나 이제, 응? 그 털고하고 하는 것부터 이거 뭐 장난이라던데, 이게 응? 마늘 그거는. 아유, 아까 전에 자다 눈을 뜨는데, 아, 형님께서 이러시더라고. 아, 마늘밭하고 양파밭이, 끝났답니다 하는데. 이 뭔 소리가 싶어가지고 아 저기 멘붕이 그냥 힘들어온 것 같아. 어, 집에 가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했는데 아유 뭐 다행히도 뭐 아마 뭐 한 묘 뭐 깎아봐야 뭐 한 다 우리가 초보라도 한 5시간. 자, 할머니 묘에 가니까 우리가 또 옷도 좀 제가 도시 끼고 건전한 마음으로, 건전한 마음이 아니고, 무슨 마음입니까? 정숙한 마음으로 가서, 경건한 마음. 풀 다 뜯어버린, 풀이 더 이상 나지 않도록, 예, 앞으로 10년 동안 풀이 나지 않도록 다 뽑아버리겠습니다. 몇 명이냐? 180명. 어? 180명. 방 좀 바꿔. 체험 삶의 현장, 시청자 할머니, 벌초.
아 근데 저 형님이 보니까는 어? 약간 동네 유지 같아요. 유지. 예? 산이 형님 산이래. 예? 아 진짜입니까? 예. 산이요? 예. 그 할머니 묘에 벌써 다 왔나? 잘 다 왔습니다. 아 자 잠시만요. 도시를 좀 차고 잠시만요. 19 풀었습니다, 탈북님. 예. 장비 챙기고 가야지. 네. 이것만 챙기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어? 이렇게만 가면 될 것 같은데. 처음엔 바깥으로 새 걸로. 혹시 알아? 세 칸 있습니다, 이게. 어? 세 칸. 아, 세 칸만 다섯 칸. 새 거. 올라왔던 내 다시 내려왔었죠. 예. 다 충전돼 있다. 예, 이게 새 거네, 이거. 핸폰 놔두겠습니다. 들고 갑니까, 핸폰? 아, 핸폰 들고 가야겠네. 어? 저, 핸폰이요. 전화 오거나 하면 받아야 되는데. 받으리. 아, 아 맞네요. 아 저런 식으로 딱 잡으면 안 될까 싶어서. 아니 어제 너무 무섭더라고요 여기. 아니 어제 여기 숙소를 잡으려는데 이상한 사람들 저 동상에서 깜짝 놀래갖고 여기. 아 저렇게 천막돼 있구나. 형님 그 방송 소리 끄셔야 됩니다. 아. 네. 와 진짜 무섭더라고요 새벽에 보니까. 와, 뭐, 알리바바에 13이네, 도둑도 아니고. 보세요. 그 형님. 내가 아주 저거 보고 심장 터질 뻔했잖아. 중국 진시황릉, 그래. 진시황릉. 저서 잡으러 되지 않냐. 예. 나 깜짝 놀랐다. 어? 와. 그러니까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우리 형님들. 저 텐트 친 사람들 있네. 저 자는 사람들, 와, 저 되게 예. 좋네. 와, 대박이다. 형님 현지인 같습니다 형님. 뭐가? 형님이 여기 현지인 같습니다. 이 땅에 지분 있으신 분 같습니다. 아, 아. 옛날에 팔만 대장전은 예. 대포 나루에서 배 타고 와가지고 예. 와. 세계사까지 들고 갔다고. 아. 여기 좀 옆으로 지금. 아 팔만 대장전이 이 뒤에 빨래판 아니다. 어? 어 저 봐라. 저 보십시오 형님들. 이 빨래편 아니다. 요렇게 메고, 머리에 메고, 요래갖고, 이제 가는 이, 그거네. 여기서부터 해인사까지. 아, 해인사까지 말씀하십니까? 아. 아, 저 배는 뭡니까, 이게? 타이타닉입니까, 이게? 이런 배로 타고. 아, 요. 아, 그런 거. 예, 물통. 타이타닉. 자, 물. 예. 자, 올라갑니다. 예. 아, 저 누가 와갖고 저 자고 있었네, 정자에. 어, 여기 고령입니다, 충북 고령. 아우, 저 비 오, 저 스바름 저거. 어우, 깜짝이야. 형님들 제대로 어제 죽을 뻔했습니다.
예, 대구 도착해가지고. 아휴, 무슨, 무슨 계단이. 아, 아, 형님, 저 내려가 보겠습니다, 형님. 뭐, 소음 치시십니까? 담배를 끊자. 와. 자, 돌려볼까요? 핸들을 잡으시지, 어쨌든. 뭐? 여기 끈 잡으세요. 스바로미. 와, 이거 천국이 예달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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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에 무슨 독이 퍼진 느낌이야. 다리에 독이 퍼지는 느낌이다. 어, 다 왔는 모양이네. 다 왔나? 아, 이 형들 진짜. 왜? 왜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왜? 죽을라 안 돼. 아니, 오늘 요 일주 선생님도 힘들어하고 죽을라. 어딘데? 저기. 에, 도시락 들고 올걸, 씨. 도시락이? 제가 나중에 내려가서 들고 올게. 얼마 안 올랐는데. 어, 니가? 묘가 두 개. 형님, 저 묘가 두 개 있습니까, 형님? 할아버지, 할머니. 아, 할아버지, 할머니. 이야, 그래도, 참, 손자가 좋긴 좋네, 그죠? 예. 묘를 다. 요새 묘를 이렇게 뭐 또, 어? 돌아보는 또, 손자들이 있나? 이거 땅, 형님 땅이십니까, 형님? 여기 선상. 말씀하십시오. 수민놈. 이거 어디로 가노? 이쪽이네. 아, 아까 날파리들만. 아. 밤송이 있어갖고 제대로 걷지 못하겠다. 묘가 그래 작지는 않습니다, 형님들. 두 개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묘가 두 개 있는데. 저는 성묘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하는 거 본 적도 없고. 예, 좋습니다. 예. 가시네. 자, 이쪽이 이쪽인데. 이발하실 때 됐네. 아이고, 어디 이 할머니. 이게 할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 할아버지 산소. 와, 밥 먹지 마. 와. 이 주변에 하고 싹 다 가까이 되잖아. 이렇게. 아, 저 위에는. 저는. 무음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예. 아유, 관리를 안 하네, 그래. 이건 아니고. 예. 다른 집에서 모래 생긴다. 여기가 터가 도착해가지고. 아. 몰래. 아, 몰래 묻어. 몰래. 이게 20년 지나가면은, 우리가 법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아. 우리가 저 사람한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어. 아. 가운 놔둬야 돼. 아, 저 대리석도 있고. 어? 하긴, 여기 보니까 형님, 여기 이쪽에 보니까 막 햇빛이 바로 빡 들어오는 게. 옆에 감. 햇빛도 빡 들어오고, 길도 이쪽으로 싹 들어오고 하는 거 보니까, 이 묘자리 명당인 거 같네. 명당인데, 저 뒤에 위에 저 대리석 저 묘는, 몰래 누가, 저 여기 밑에 땅 파면은 흙이 아니고, 네. 저런 청돌인가? 그런 돌이 있는데, 네. 그 돌 위에다가 묘지를 치면은, 돈이 보인다 해가지고. 네. 제가 이거 많이 쓰는데. 아. 돈들이. 저게 선대 보면 지금 고령기화라고 하는 고령에 있는데. 귀집. 아. 돈 많이 벌었어요. 아. 아, 몇 자리. 어, 잠시만요, 형님들. 벌 한번 보세요. 봐라, 이거 호박벌 아닙니까? 어, 저 벌 한번 보십시오. 아, 제 엄지발가락만 말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괜찮아요. 가만히 있으면. 형 자리 못했는데 이게. 말벌인데요, 말벌. 가만히 있으면 괜찮아요. 가만히 있으면. 쟤한테 해맞겠지만. 가라, 절로 가라. 절로 가라. 벌에 쏘인다. 그렇습니까? 자, 일단은 이쪽 요 형님 요 앞에 하고 형님. 이쪽 앞에 하고, 요, 벌초 하고, 그리고 요, 저쪽 하고, 요, 이쪽 하고, 깔끔하게 이렇게 싹 치면 되겠네. 그래서 이게 비어야 니가 촬영을 네. 하고, 하나 깎을 때 니가 나중에 이거 촬영하고 됐나? 이거 뭐야? 거미줄이겠지. 형님, 출근 안 하십니까? 9시까지. 아, 내려가서 준비하십시오. 어차피 형님 방송으로 실시간 다 볼 수 있으십니다. 예. 네. 가. 어차피 뭐, 이렇게 빡시게 할 필요는 없고. 예. 그냥, 나스로 그냥, 이렇게. 일단은 이발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 저 뒤쪽하고 요 앞에 쪽하고 맞죠? 혹시 이 방송 이거 끝나고 나서 저기 있으면 주석이네 회원님 저거보다 성명이다라고 나가서 보낼 것 같은데 저기 한 개 사야 될 것 같은데 경찰은 안 되시죠? 공무원이라고 하시는데 경찰은 안 되시죠? 네, 네, 네. 네. 경찰은, 나 경찰 제일 싫어하는데, 내가. 자, 제 초기가 아닌, 나수로 형님들 다 작업, 실시간 다 작업입니다.
아, 리차드 형님, 100개 감사합니다. 아, 리차드 형 오셨나? 예, 형님. 고맙습니다. 예, 100개 감사합니다. 형님,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씨. 왜? 아, 근데 저한테 계속 뭐 달라붙는 거 없습니다. 벌레들이. 네, 여기 이따가 이제 딱 내려가면 이제 시원하면 그때 좀 몸이 좀 깨끗해지고 그래. 아, 벌써 샤워하고 싶네요. 벌써 아무것도 안 했는데 샤워하고 싶네요. 이거는 형님 어디다 버리세요? 그 앞자리 버리세요. 펴도 돼요, 펴도 돼요. 오늘 안에 하겠네. 아, 작업해야죠. 번갈아 가면서. 맨날 오는 사람이 이 정도 네. 양보면. 아, 뿌리네 파고 그 정도. 예. 아우, 아우, 벌레. 형님, 이걸 완전 싹 다 깎으면 되지, 형님. 그거 나온 거만 해주는데 어차피 나중에 예초기 굳어가지고 해야 되니까.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괜찮았어요. 어차피 나가지도 않는데. 저거 보시고. 예. 우와, 씨, 벌 진짜 크다. 벌 쫓아보이는 카마 더 때려 들고. 아, 딱이네. 예, 잡초가 너무 길어가지고 좀 억세네요. 그 너무 밑에 잡으면 안 되시고 여기 잡으면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는 어차피 나중에 형님 담에 나가면 안 돼. 아, 담에 피우십니까? 예초기로 하기 때문에 그냥 나온 거 그런 거만 잘라주시고 이런 거 안 해주시면 되고 옆에 그냥 긴 거 있잖아, 긴 거. 예. 그런 거만 그럼 요 지금 너무 지금 깊게 판 거니까요? 예. 그러니까 아, 이렇게 하면 완전 다 충분해. 예. 반만 깎으면 되는 겁니까? 예. 지금 한번 보여주세요. 다시 보시잖아요. 너무 할매. 너무 깊게 서가지고. 이거 안 해도 되고 이제. 반만. 그 안 해도 되고 긴 거만 잘라주시면 돼요. 아, 이렇게 튀어나온 것만 맞죠? 네, 긴 거만. 아, 그럼 이리 없는 것 같은데. 예, 이거 허락하면 힘드시니까. 아, 튀어나온 것만. 할매 땜빵이. 이 주변으로. 요 위에 이런 풀 같은 거 다 베어내고 해야겠네. 예, 초기가 없습니다, 지금. 여보, 이거 도와주세요. 나중에. 예. 12시에 제가 올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형님, 예. 감사합니다. 일 주셔가지고. 조심히 들어가세요, 형님. 자, 우리 형님 이제 출근하러 가시고. 근데 큰일 났네, 이거 땜빵 때문에. 어? 이거 깎지 마라, 이제. 예, 형님. 튀어나온 풀들 같은 거. 큰일 났다. 와, 벌레 막 미친 듯이 날라드네요. 뭐야? 형님?
와. 요 형이. 와, 벌레 이빨입니다. 예? 진짜 존나 많아요. 아. 묘 위에 올라가도 되나? 묘 위에 앵간하면 올라 타는 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 발 정도 올리고 되는데, 한 발은, 예. 근데 이거 뭐지, 땅, 이거 산소 다 진다고 막 일부러 밟고도 하던데. 예. 그런 경우 아니면은. 그죠? 이유가 있으면 올라가도 되죠. 네. 아, 벌레가 억수로 많은데, 억수로 간 뒤졌네. 아, 따가워. 소리. 오씨, 벌이 와. 진짜 말벌 와. 가만히 있어라, 저로 가라. 저로 가라, 어. 엄마. 문신이 다시. 문신이 다시. 아씨! 여기 있지? 예, 여기. 형님, 머리만 막 맨돕니다. 아, 막 짜증나게 하지 마라, 마. 어어! 마, 내한테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어어! 어어, 좋됐다! 지금 저한테 있는 것 같은데요? 저한테 있습니까? 없다. 없습니까? 아, 또 왔다. 아, 또 왔다. 또 왔다. 어! 제발, 제발. 아, 나 진짜 벌이 세상에 제일 싫다. 아, 진짜. 어.
와. 아, 저로 가라, 마. 어, 간지러워 죽겠다. 어, 저도 미칠 것 같아요, 형님. 벌레가 달려들어가, 아. 형님, 그 위까지는 할 필요 없다고 했던 것 같은데, 형. 어? 그 위까지는 할 필요 없다고 했던 것 같은데. 형 하는 거 깔끔하면 좋잖아. 어우, 씨. 와, 큰 일이 아니네. 시청자 형님은 출근하러 가셨습니다. 납지를 한번 하실 때마다 실력이 느는 것 같습니다. 산소 저 거기 있습니다. 아 죽겠다 야. 아 펠레. 아 진짜 벌레가 더위보다 벌레가 더 짜증나네.
어, 벌레야. 아, 모기 막 으스러 많네. 예, 산모기. 와, 저 벌써 세 방물레 섬이 찡도가. 와. 어, 하지 마라. 어, 뭐. 먹어, 먹어! 아. 와, 땀 나는 거 보십시오, 형님. 와. 와, 더워 죽겠습니다. 와. 와. 아, 벌레가 많아가지고. 네. 어차피, 이 묘는 저 제초기 갖고 돌린다니까. 주위만 좀 깎아달라 하니까. 네. 어, 주위에 잡풀이나 잡초만 좀 깎는 작업. 어. 가라 임마! 스바로미터? 빡빡인 줄 알았어요. 예. 아. 어? 15분 했는데 세차만 먹냐는데. 야, 얼굴에 땀바라 임마 새끼야. 이거 보통이 아니다 새끼들이. 지금 해가 안 뜨가 다행이지. 해 뜨면 해 뜨면 진 지옥이야. 사고다 이거. 아. 제가 좀 할까 이제? 아까다 위에 다 깎았잖아. 저거 남았네. 자, 저 위에 저 위에 보여줘. 어, 저 왁싱한데. 어, 저 깎았고 옆에 깎고. 뭐 그다지 뭐 별로 일이 있는 네, 게 아니야. 일이 거의 없네요 이게. 와, 진짜 담배 꺼내야 되겠다. 와, 진짜 쫄아야 된다 진짜. 와, 말벌 진짜. 와, 난 이게 벌이 제일 싫다. 아, 딴 건 몰라도 막. 오, 마. 위에부터 깎고 내려와야지, 묘야. 다 잘라야 됩니까? 그거 폭 싫잖아. 그 위에 폭 싫잖아. 어쩌겠냐? 깔끔하게 하면 좋지. 아. 가시나무 있지? 예, 예. 손 조심해라. 전부 가시나무네. 응? 전부 가시나무. 아, 그래. 아. 아유, 생매도 여자처럼 하네, 이 새끼는. 좋은 나무가 있지 않을까, 형님? 이 중에? 아, 뭐, 좋은 나무가 뭐고. 쳐라, 그냥. 밑에 콱 쳐라. 아. 어느 세월에 할래? 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요 위에 거 하고 저 가해 주변에 어차피 면은 요 제초기로 좀 돌린다니까. 아 여기 옆에 계곡 없지? 예 계곡. 와 물에 팍 들어가고 싶다. 최대 것이 나오네. 응? 최대 것이 나오네. 아니 약초 캐는 사람 같아가지고 꼼꼼하게 하는 게 좋지요. 네. 시간 또 많이 있거든. 12시에 오신답니까? 아. 아 개구물이 진짜 입수하고 싶네 형님. 한 번도 안 해봤지? 형님? 어. 예, 낯질은 옛날 어릴 때 한번 해보고 처음이죠. 이걸 전문적으로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야. 아, 사실 이거는 장갑은 엮이는 게 낫겠다. 맛있다. 아, 아니 벌초하는 게 힘든 게 아니고 형님 몸이 간지럽습니다. 엄청. 예. 이거 들어와 이거 풀에 들어왔는데 몸이 엄청 간지러워요. 안 아프네. 아따가 아 그래도 아프네. 아. 살인 진드기가 뭔데? 아 살인 진드기. 와. 피오님은 노가다 해봤나? 노가다 여행. 중학교 때 아버지 친구 밑에 달맞이 주택 5개월 동안 방학 때 중3 때 5개월 동안 나라시하고 5개월 동안? 예, 예. 중학교 때 5개월 동안 무슨 학교에서 방학을 5개월씩 나나? 그때 당시에는 형님 저희는 그거였으니까 저는 학 운동했잖아요 형님. 이러고 수업 3학년 때는 이제 수업이 잘 없으니까 이제. 학교 계약하고까지 다녔죠. 수용 로터리에서 봉고 타고, 봉고 타고, 아이씨들이랑 같이 가고. 아, 참, 이 돈 버는 게 쉽지가 않네요, 형님들. 예. 돈 버기가 쉽지가 않아. 저희 형이 조선소에서 힘들다는 극한 직업, 그거 족장 있잖아요, 이게. 신행님이 족장 그것도 하고 하거든요. 아우, 간지럽네, 진짜. 아. 야, 제초기 있으면 이거 한 방에 그냥 다 쫙 까는 건데, 그지? 응. 갖다 대기만 하면. 응. 근데 위험한 게 이제 제초기가 이제 돌을 맞았을 때 이제. 튀기면 다치니까.
와. 보면 이 뭡니까? 뭐야, 벌레네. 아, 조금. 아. 저 별, 벌레네, 저 파란 색깔. 움직이네. 벌레. 얘는 땀이 안 난다. 세상에. 어. 아, 대라. 파 쳐보라. 저 매니저 롤스로이스 저 새끼 킥 차세요. 아, 진짜 깔미다, 깔미. 아유. 뭐하고 펄 뜯어보고 이야기하라. 어? 가시나무니까 그 그냥 쳐라. 잡지 말고. 가시네요. 밑에 위에 살짝 잡고 밑에 탁 쳐. 어, 봐봐. 야, 니 가만히 있어라. 벌 잡자. 어? 가만있어, 가만있어. 앉았습니까? 어, 가만있어라. 이씨, 벌이 아닌데. 그냥 해라. 벌이 아니다. 팔인 것 같다. 팔이라고요? 어, 네 어깨에 붙어 있다. 올라간다, 점점. 가만있어라, 쏜다, 마. 팔이라면서, 이게. 근데 큰 팔이. 팔이면 쏩니까? 오늘 밤 너와 나 단둘이서 파리, 아. 파리. 왜? 아, 까시 같았어요. 저 땀나네 이제. 나봐. 아씨, 피나. 저 맞아 배 다 베고 내려오지. 힘드네. 응? 어? 아, 왜 이래 간지러워. 아, 샤워하고 싶네. 아, 물에 빠지고 싶습니다 진짜. 어, 위에는 지금 다 뱉고. 자, 다 뱉고. 저 12시 방향 저 있는 잡초, 비오 대가리 위에 있는데, 저 내가 빼야 되겠다. 저 바람이. 그래, 석적 핵계가 고맙다.
아. 아. 아, 더 보라. 해 뜨겠지? 어? 어. 해 뜨겠지? 자, 들어. 카메라 들어라. 아이씨. 아, 간지러워. 이 포수 형님들. 벌겋게 포수입니다요. 목이 오는 것처럼. 잠깐. 아, 깨끗해졌네요. 응? 응. 아, 간지러워. 아, 몸 간지러워 죽겠네, 막. 아유, 진짜 쉽게 버는 돈이 없구나. 진짜입니다. 아닙니다, 형님, 아닙니다. 막걸리 저희 못 먹습니다. 아유, 마무리 할 감사합니다, 형님. 왜? 막걸리라도 한 통 사다 드릴라 했는데, 음주가 심해갖고 안 사다 줬답니다. 저희 씻고 안 걸 거라서, 어차피. 되게 흥거리네, 씨X가. 들어가! 아, 저 벌바라 진짜 크다. 화면을 보니까 흑세자가 보이네. 스바람이 진짜!
와, 목욕탕 냉탕이 뛰어들고 싶다. 음악아, 꺼져라, 꺼져라. 아, 말벌. 오우씨, 마마마. 아, 가라 좀. 아, 새끼야. 아, 어릴 때 말벌이 쏘인 적 있어 가. 촌스리 멍니 감사합니다. 땀 보이시나요? 보고 있습니다, 채팅창. 아. 형, 그, 바지 걸렸습니다, 형님. 가시. 아. 여포 잡네. 여포 잡아. 가시나무 여포 잡네. 와, 깨끗해졌네.